우리 아이가 오답을 쓰는 걸 처음 봤고 개념 노트를 정리하는 걸 봤는데 깜짝 놀랐다고 하셨어요.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이런 걸 해야지, 뭐 노트를 써야지 그러면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. 아, 이런 거 필요 없어. 이런 거 안 해도 할 수 있어. 라고 좀 귀찮아했던 아이였는데 꼬박꼬박 앉아서 이제 오답 노트를 쓰고 그러니까 개념 노트를 정리하는 모습을 어머님께서 처음 보셨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좋아하셨거든요. 그렇게 아이들이 점점 좀 이렇게 성실하게 공부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. 처음에 소극적인 아이들이나 좀 말을 못하는 친구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이 좀 많아지고 활발해지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. 그것들은 이제 교우관계도 원만해지고 그리고 나중에 뭐 프레젠테이션 발표나 PPT 발표에서 좋은 점수를 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남들보다 한 번 더 발표하려고 손을 들기도 하고 1교시 스마트룸에서 집중을 못하는 학생이 수업 시간에 문답식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1교시에 점점 집중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. 현재는 자기 의견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인 성향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. 특히나 옆에 친구도 도와줄 정도로 아주 여유로운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. 학생들이 굉장히 재미있어하고 또 온라인 학습을 하기 때문에 뭔가 본인들이 움직인다는 점, 그리고 좀 더 학생들 스스로가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하기 때문에 수업에 대한 집중력도 높아지고 또 짧은 시간이 아닌 긴 시간 동안 학습을 하더라도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짧게 학습하고 간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.